저희는 주식회사 패블러스의 데이터 아틀렛 달의 멤버들입니다. 저는 메인 아티스트이고 또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행입니다. 패블러스는 원래 인공지능 데이터를 다루는 팀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다른 인공지능 스타트업과는 좀 차별되는 포인트로 데이터 아틀랩이라는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바는 사용자와 데이터 사이의 간극을 줄여보겠다라는 목표로 생긴 회사인데, 이제 그 간극을 줄이는 방법 중에는 과학적인 방법도 있지만 예술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데이터를 우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그리고 그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시도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제목은 Tangible Data예요. 만질 수 있는 데이터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저희 회사 패블러스에서의 패블도 도약도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고객에게 전달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질 수 있는 데이터, Tangible Data가 저희의 메인 메시지고, 부제는 From Data Nature to Data Culture예요. Nature라는 것은 관찰 가능한 상태란, 우리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데이터는 광활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관찰하도록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관찰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극복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겠다. Tangible Data from Data Nature to Data Culture가 저희 테마입니다. 데이터 인터랙션 팀에 계신 분,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팀에 계신 분,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프로덕트로서 데이터 유니버스라는 툴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품질 진단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시화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저희의 특성상 또 과학적인 도구를 만들지만 그거를 예술적으로 또 표현하는 것에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로원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응모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 과학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을 한번 결합을 해보자,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고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연구자 출신이에요. 20년 연구하다가 예술한 지는 한 3년 됐고 사업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셋 사이에는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도전은 사실 0에서부터 1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질문을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도 중요한 거는 첫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첫 질문에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0에서 1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구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제로원의 여러 가지 철학들이 패블러스하고 정말 잘 맞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저희 프로젝트를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는 우주다. 아름다운 우주고 관찰할 것이 많고 그 우주를 이해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 있다가 저희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Tangible Data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느끼려고 하는 파트하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멀티 스크린 또는 대형 모니터 앞에서 사용자가 데이터의 우주를 감상하게 되실 거예요. 정말 우주 같은 작품이 나타날 거고, 제스처를 통해서 우주를 내비게이션 하게 될 겁니다. 그 아카이브에 해당하는 것들이 옆에 있는 미디어 월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이고요. 또 한 번의 인터랙션은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빈 공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도 또 기록이 돼서 미디어 아트 월에 기록이 될 거고, 데이터라는 건 사실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소재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아트로서의 데이터도 있지만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고 기후 문제를 다루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다양하게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큐레이션에 대해서는 제로원하고도 상의를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